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50강 유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철학과 교수이면서 그 프린스턴대 교수를 역임하고 계신 아비샤의 마갈릿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39년생으로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자, 이분이 배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배신이라는 책 속에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터운 관계의 사람들에게서 신뢰라는 접착제를 떼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자, 이분 말에 의하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뢰라고 하는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 관계에서 이 신뢰가 깨진 상태, 신뢰가 떨어진 상태를 배신이다, 이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한 그 중요한 얘기가, 이 배신을 가만히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 배려 부족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배신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받게 될 상처와 그 사람이 갖게 될 이 어려운 상황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 자, 이런 뜻으로 이분이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는, 자, 그러면 배신당한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게 있답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게 뭔가 하면, 배신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는 상태. 자,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날 속이고 이게 사기를 치면, 사기라고 하는 거는 꼭 친한 사람, 평소 때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좋게 해줬는데 나를 배신하다니, 자,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마갈리샤 말은 이게 이 배신하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나는 저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었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배신 그 자체보다도 나의 무관심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실망하고 낙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배신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서양 사람들 중에 배신의 두 아이콘이 있죠. 자, 배신의 두 아이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 가룟 유다가 이 배신의 아이콘으로서 뭐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주리에 시저의 그 부하였던 브루투스. 그래서 이 주리에 시저가 막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중에 이 브루투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브루투스는 너마저 라는 말을 남기고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부하였던 이 브루투스가 그 반역자의 무리가 섞여 있었다는 걸 보고 브루투스는 너마저 라는 말을 남기고 이게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예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들은 이 두 가지 예는 위의 사람이 밑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밑의 사람이 자기가 섬기고 자기의 보스를 배신한 케이스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사는 항상 밑에 있던 사람이 위의 사람을 배신한 것을 주로 기록을 하게끔 되어지죠. 하지만 위의 사람이 밑에 사람을 배신했을 경우에는 그 배신이란 말조차도 쓰지를 않습니다. 자, 위의 사람이 밑에 사람을 배신했다는 말은 아예 그 말 자체가 쓰지도 않고 성립 자체도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위의 사람들을 그렇게 목숨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서 자기 위의 사람 보스를 섬겼건만 보스는 나를 이용만 해먹고 마치 나는 그 일개의 소모품처럼 사용만 당하고
추행당하거나 버림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런 경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뼈아픈 이런 자 동서양 중에 자기가 데리고 쓰던 사랑하는 진짜 아끼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던 그 아이콘이 우리 여러분들 속에 기억되는 사람 있나요? 자, 그 정도로 세상과 역사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은 기억해 주지조차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잠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봐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본문을 가장 잘 보면 이것은 배신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고 다 아셨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배신을 당해 주십니다. 절대로 원망도 하지도 않고 절대로 불평도 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런 이 배신 당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곧 배신할 거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자, 유다 배신을 우리가 변호할 수 있는가? 자, 제가 지금까지의 요한복음 강해는 진짜 세상에 다 빼버리고 오로지 성경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났고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이제는 저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세상 얘기를 좀 끼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의 배신을 변호할 수 있는가? 자,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이 페르디난트 폰 슈라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직업이 이게 변호사인데요. 자, 이분이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일단 변호사는 진실을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변호사는 이제 그 자기 사건 은행을 만나면 솔직하게 말을 하라. 자, 예를 들어서 살인자를 만났다. 자, 솔직하게 말하라. 나한테 말하라. 자, 죽이시면 죽였다고, 네가 죽이시면 네가 죽였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라. 일단 진실을 접수하고 그 다음부터 이 진실을 어떻게 호도하고 어떻게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해서 이 살인죄를 벗길 것인가, 살인죄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작전을 연구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진실을 먼저 알아야 되고, 사실 살인을 안 했다면 변호사는 당연히 법정에 나가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당연히 주장을 해야만 된다. 자,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자,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살인을 실제 이 사람이 한 게 맞아도 변호사는 살인을 안 했다고 얘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빼도 박지도 못한 증거가 나왔어요. 자, 확실하게 살인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이 변호인은 법정에 나가서 이러한 얘기를 해갖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죄를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이게 이 페르디난트 폰 슈라크라는 이 변호사가 자기 책에서 한 얘기예요. 자, 그의 마지막 결론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나는 변호사니까. 자, 변호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영혼의 변호사가 한 분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지금 영원토록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 다 살인자요. 우리 모두 흉악자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죄 없다고 변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변호사라면,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맡았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궁금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자, 우선 이 본문에 봐보면 네 명의 사람이 네 존재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네 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신의 사건은 예수님과 유다와 베드로와 요한 이 인물 이 네 명의 등장 인물 사이에서는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배신의 이유가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이 배신에 있어서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를 예수님이 언급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배신함에 있어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는 세상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과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요한과 베드로 이 열두 제자 이 인물을 가지고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려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이 가룟 유다한테 서운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뭔가 단서를 찾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배신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아무 이유 없이 누가 배신하겠느냐. 자, 그리고 또 가룟 유다의 출신 배경, 그는 성장할 때 이러이러한 배경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남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남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가룟 유다로부터는 좀 이렇게 불가피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변호는 얘기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마귀가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 결정의 생각을 넣었다는 이 사실은 세상 법정에서는 절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와 원인을 엉뚱한 데서 다루기 쉽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이 문제를 다루며 있어서도요, 이 영적인 이유를 우리가 사역을, 영적 사역을 해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악한 것들이, 악한 이 마귀가 두 사람을 이간질시키다는 사실을 세상 법정에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귀책 사유를 양당사가 찾으려고만 하지, 이런 영적인 이유는 전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이런 사람들 간의 문제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인 것은 이 악한 사단, 사단이 들어가서 우리의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고 배신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새로운 시각 하나를 우리는 지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분석함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일만으로는 사실 분석하지 못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영적 시각으로 해석해야만 된다. 다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유다의 배신에 있어서 이 영적인 시각, 다시 말해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배신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신의 사건을 풀려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 배신의 사건과 이유와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일단 가룟 유다를 우리 변호 한번 해봅시다. 자, 2015년 부산지법에서 발달장애 1급 장애인 이모 군이 살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발달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의 입장은 무죄로 선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이 아닌 사람이 한 사실은 우리 참작해자 내에서 무죄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악령이 쓰여진 사건입니다. 자, 이게 일명 구오경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 구오기경이는 신앙생활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 존재를 잘 아는 존재예요. 이 사람은 기도 속에 마귀란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해야 되느냐? 자기가 키운 강아지에게 강아지가 막 자기가 기도하는데 지나치게 직고팡이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아, 이 강아지에게 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강아지를 주쪽이린다 아주 무참하게 강아지를 주쪽이고 심지어 그 강아지를 소태 넣어서 팔팔 쌍기까지 이 강아지를 이거 버리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일이 있고 나니까 이 여동생이만 또 너무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아이들은요, 자기가 아끼는 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면 난리 쳐요. 그런데 이 구오경의 사람은 아, 이 귀신이, 이 마귀가 내 여동생한테 들었다. 여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동생을. 자, 그런데 법정에서는 귀신이 들려갖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닌 상태에서 한 살인을 어떻게 정죄하겠느냐. 이것도 무죄로 판별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는 요단은 지금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본다면 그러면 가는 요단도 무죄로 선포해야 될까요? 가는 요단은 죄 없는 걸까요? 자, 세상 법정에서는 분명히 가는 요단을 상대로 했으면 분명히 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귀신이 들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짓인데 그 어떻게 가론조단에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아무도 가론조다가 천국 갔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일까요? 가론조다는 오늘 본문에 봐보면 예수님이 계속 경고를 합니다. 사인을 줍니다. 바로 내 떡을 갖다가 그 사람 접시에 갖다 주는 그 이가 나를 팔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해놓고 가른 유다에게 그 떡을 갖다 줍니다. 그럼 가른 유다가 그 떡을 받으면서도 아, 예수님은 내 계획을 다 깨뜨리고 있구나. 아,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파고 난 다음에 자기가 뉘우쳤잖아요. 그리고 은 30냥을 도로 리턴까지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믿어왔구나. 완벽하게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뉘우침에서 끝나버리고 그는 자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이 순간에서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계속 예수님의 사인을 주고 경계를 주는데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자 예수님을 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사용되고 난 다음에도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이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까지 배놀랍니다. 어차피 열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를 팔아야 되잖아. 어차피 열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를 팔았는데 그 악역을 요다가 맡은 것이다. 자,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악역을 맡아야 되는데 이 악역을 요다가 맡았다.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악역을 요다가 대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다한테 상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그 뭐 진리로서 얘기하는 아니겠지만 어차피 세상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누군가가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야 되니까 유다가 그 역할을 맡은 것 뿐이다. 만약에 열두 대 중에 아무도 예수를 안 팔았다면 이 유다가 배신하지 아니했다면 어쩌니 생겼을까? 오늘 이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에 봐보면 종교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잡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바로 그때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유다가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마침 대놓고 체포하자니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자기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잘된 거예요. 그래서 은삼십냥을 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일 것을 상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잘못은 뭐라 그래도 본인에게 주어진 회개의 길을 놓친 것이다. 그러므로 유다가 무죄라고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은 유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예언한 것이 아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 성경에 봐보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이 성경을 만든 회사에서 붙여놨는데 어떤 성경에는 자,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유다가 예수님을 뺏을 것이냐고 하는 예언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여기까지는 예언인 것 같습니다. 자,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나를 팔다. 이때는 유다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누군가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자, 판다. 그럼 도대체 누가 파냐 이거야. 자, 누가 파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네게 대해 말씀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판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서로 의심한 겁니다. 자, 그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의 품속에 있었죠. 이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멀쩡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시켜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한테 여쭤봐라. 누가 팔자인지 예수님한테 여쭤봐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요한이 드디어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말하되 주여 누구이오니까? 라고 요한이 묻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내가 한 조각을 그러니까 지금 온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파느냐 이 누가에 관해서 누가 관심 집중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가 나를 판다고 예수님은 말을 했습니다. 바로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한 조각을 찍어주는 그자가 나를 판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한 조각을 찍어다가 유다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 것이 아니고 유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유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자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자, 사도 요한이 여기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 의미를 알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을 당시에는 요한조차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유다가 바로 팔자라고 가르쳐줘도 아무도 그 자리에 있는 자는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응?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자 누가 진정한 배신자인가? 누가 진정한 배신자인가? 자 이게 세 번째 주제예요. 자 이렇게까지 행동으로 보였지만 제자들은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이라고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자 특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거기 앉은 열두제자 중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에 봐보면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팔려고 방책을 논의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체포하지 못했는데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서둘러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상에 나와 같이 음식을 먹는 자가 나를 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사도 그 나와 같이 상에서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판다고 했지 유다가 팔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암시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아니 그냥 유다로 특정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음식을 갖다 주는 자가 나를 판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음식을 유다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예 그냥 유다라는 존재가 주님을 판다라는 게 특징을 해가지고 유다에게 음식 갖다 주는 장면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완전히 차원이 틀리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요. 바로 이 누가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아까 22장하고, 이 요한복음 13장, 바로 유다의 배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누가복음 22장에도 바로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 말씀 뒤에 바로 이 베드로의 이 배신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바로 그 뒤에 베드로의 배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원점을 한번 돌려봐 볼까요? 자, 유다는 아까 왜 팔았다고 했어요? 유다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마귀의 사단을 핑계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을 할 마음을 넣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베드로는 맨정신인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진정한 배신자예요? 자 세상 의학적으로 보나 세상 법적으로 보나 유다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사단이 들렸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짓이다라고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같이 바치겠다고 바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사단이 든 것도 아니고 귀신이 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진정한 배신자입니까? 그런 유다가 진정한 배신자입니까? 베드로가 진정한 배신자입니까? 왜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베드로한테는 배신자는 말을 하지 않냐고 귀신이 들여서 사단이 들어가서 한 짓인 유다한테는 왜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때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이전의 신앙입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의 신앙은 언제든지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쳐도
확실한 신앙이라고 굳건한 신앙을 거절을 쳐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신앙이 성령 받기 이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보존받지 못한 신앙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잠정적인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배신 안 할 자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뭐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다 도망가도 없잖아 지금. 응?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예배가 뭐고 다 도망가도 없잖아 지금.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진짜 배신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배신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듯이 입으로 신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예수님을 제주하면서 입으로 신하여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와 차이점은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를 배신한 이 사실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배신자여, 똑같이 살인자여,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뭐 더 낫고 더 나을 거 없어. 그러나 베드로는 배신한 이 사실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 그 다음에 이 언제든지 이 흔들릴 수 있는 이 신앙을 받기 위해서 보혜사 이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삼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고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관한 강한 신앙으로 다시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벗겨 죽어도 예수를 배신할 수 없는 확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공부하며 있어서 우리 모두 잠정 배신자로서 성령에 관한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제목이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언제든지 예수를 배신할 수 있는 잠정 배신자에게 확실한 보장책으로서 보혜사 성령을 이제 14장부터 약속하고 우리한테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확실하게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못 받으면 믿음 굳건히 안 하면 언제든지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말미암아 확실히 예수를 가슴 속에 모시고 절대로 예수를 배신할 수 없는 그런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